부산은 어젯밤부터 오늘 저녁까지 봄비 치고는 많은 최대 124mm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구의 한 재개발 지역 도로에서 집안 치마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쓸려 내려와 도로를 덮쳤습니다. 새벽 시각 사하구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3톤가량의 물이 흘러 넘치는 등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